네, 굿모닝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인 성해 하이텍이 어제까지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증거금이 총 20조 1,431억 원이 모였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LG 에너지 솔루션의 역대급 IPO 이후에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것이고요. 또 앞서 기관 수요 측에서도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 이번 일반 청약 경쟁률 역시 1,207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장 직후에 시가총액은 6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 이번 결과에 따라서 IPO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될지 이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2차전지주 IPO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세비캠과 또 2차전지 분리막 업체인 WCP가 현재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는 시가총액 5천억 원 안팎의 중형급 IPO가 흥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 월요일 25일에 파운드리 3나노 반도체 출하식을 엽니다. 세계 최초로 차세대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 1세대 제품을 선보이는 것인데요.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에 3나노미터 공정의 고성능 컴퓨팅용 시스템 반도체를 초도 생산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3나노 공정은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가장 앞선 기술로 이 초미세 공정 기술력에서는 삼성이 TSMC를 앞선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3나노 공정 반도체는 올해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연평균 85%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를 더 끌어올릴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스퀘어가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인 나노엔텍의 지분 전량을 사모펀드에 58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SK스퀘어가 작년 11월 투자 전문 기업으로 출범한 이후에 계속 투자만 하다가 처음으로 단행한 자산 매각 거래인데요. 이를 시작으로 시장 상황과 사업 전략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 인앤아웃 전략을 가동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그동안 메타버스와 가상인간,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유망 신사업에 주로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매각한 자금은 반도체나 ICT 분야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SK스퀘어는 앞으로 3년간 2조 원 이상을 확보해서 신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 투자 기업으로서의 행보들 역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에 거의 8조 원에 육박했던 적자를 냈던 한국전력이 2분기에도 역대급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영업 손실은 한 5조 3,7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간 적자가 5조 8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만 13조 원이 넘는 적자가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달 들어서 도매 기준 가격인 S&P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이후가 더 문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유가와 별개로 주요 발전원인 유연탄과 LNG의 현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여름철에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팔면 팔수록 더 손해를 보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23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러한 전망들과 주가 흐름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뉴스들도 짚어봤습니다. 굿모닝뷰 김도원이었습니다.